간단히. 와, 너랑 처음 이거 하는 것 같다. 네, 저 이거 처음에요. 어떻게 하는 건지. 너 이름, 아, 그냥 하면 돼. 그냥. 네. 이름이 뭐지, 너가? 하늘과 바다와 날개의 끝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. 하늘과 바다와 날개의 끝. 예, 제 곡 중에 하나 제목인데 그냥 그걸 이름으로 쓰고 있는. 와, 진짜 들어도 들어도 생각이 잘 안 나는. 이름을 못 정하겠어요. 그래서 그냥 임시로 정한 건데 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해서 하늘의 끝. 하늘의 끝은 없으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럼 하늘의 그럼 아니요. 모르겠어. 이름은 왜 이름을 못 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. 요새 곡 작업은 하니? 예. 근데 왜 신곡은 안 하니? 그렇죠 뭐 그냥 신곡가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땅에서 공연할 곡으로는 신곡 낸 지가 참 오랜데 뭐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. 근데 어쨌든 작업 중이에요. 그 지금 공연하는 곡들을 앨범으로 만들려고 작업 중인 거는 맞고요. 하루하루 작업 중이니까 곧 나오긴 할 거예요. 나오긴 나와야지. 6월에는 안 나오겠지?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아 진짜 아까 더반테도 한 얘기지만은 들었던 노래 듣고 더 듣고 해서 뭔가 추억이 돋는 거는 좋은데 아 진짜 벌써 1, 2년도 아니고 그쵸. 1, 20년이 지난 좀 근데 어때? 그런 노래를 하는 너의 그 윌슨 본인의 느낌은 어때? 나는 그 음악을 해보질 않아서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는 매번 새로워요. 근데 그리고 저는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게 굉장히 그 제 속에 너무 침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매번 부를 때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. 그래서 매번 저는 그 무대에서만 할 수 있는 깊이감이거든요. 무대에서 할 때만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어디서 바닷가에서 한다 아니면 뭐 작업실에서 한다 그런 거에서 할 수 없는 그 깊이감을 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자기중심적이죠. 그래, 무대는 나만의 게 아닌데 그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. 무대는 나만의 게 아니라는 거를. 그래서 노력 두 개 있습니다. 일단 무대도 무대지만 일단 콘텐츠를 만들어야죠. 그래서 작업 중에 열심히 작업 중에 있고요. 그러니까 너가 옛날에 그 스웨이드 막 좋아하고 그랬잖아. 안 들은 지도 10년 넘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때는 그때의 너의 뭐 느낌이나 생각이 있었을 거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그런 게 있을 거라서 그런 거를 좀 뭐 이렇게 잘 담아서 좀 전파하면은 나름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? 네, 일단 제가 그 공연 뮤지션으로서 했던 음악들은 제가 생각하는 제 속에 있는 세계적인 굉장히 그 일부를 해가지고 저는 좀 소홀히 했던 게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일부라고 한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저랑 동일시하는 작품들이에요. 다른 의뢰받아서 하는 작품들은 좀 다른데 이거는 거의 제 속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앨범 왜 앨범 안 내냐 왜 신곡 안 나오냐 그런 게 저는 이거 곡 작업이라는 느낌으로 하질 않아서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프로페셔널 하지 못했다는 게 그거예요. 저는 뮤지션으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로서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저만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새 곡을 하든 이 곡을 또 부르든 저한테는 아무런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제 속에 들어가면 되니까. 예를 들어서 저 지하에 무슨 뭐가 있는데 통로가 있으면 굳이 다른 통로 만들지 않아도 저는 그 통로 가면은 거길 갈 수 있거든요. 근데
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. 저도 지겹고 사실 그 통로도 그래서 통로를 다니는 걸 이런저런 통로 뚫는 재미를 좀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거를 또 여러분과 이게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노래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편지를 너무 보내진 않고 붙이진 않고 혼자만 쌓아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편지가 아니라 일기를 써버렸던 거죠. 이제 좀 편지를 써볼까 하니까 조만간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좀 편지 좀 받아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올해 뭐 빵컴필오를 할 생각인데 거기에 들어갈 만한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? 할게요. 하겠습니다. 마음에 안 들면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. 빵 안 어울리면 못 하겠지. 저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왜 저기는 안 왔어? 집에 일이 있어서. 아 그래? 그래 준서가 수고했다 오늘도. 네, 감사합니다.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다음 달에 보자. 네.